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는 무한 어? 끝아. 이제 준비 안 하고 있었지.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죠. 무한 끝아. 최근에 업데이트 때문에 업데이트 탐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한 끝아를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근데 뭐 업데이트 탐방하면서 거의 무한그타처럼 궁금증 몇 개 좀 알아봤었던 영상이 있죠? 최근에 올라왔던. 네. 아,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한그타 다시 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의상 중에 예, 이렇게 멜빵이 추가가 됐고, 이렇게 마리오와 루이지 코스프레를 할 수가 있어요. It's me, Luigi! 정말 컨셉 중지기구요. 네. 아, 두 분은 무슨 코스프레 하셨나요, 지금? 네? 아, 주인과 똘추 코스프레. 알겠습니다. 코스프레가 아, 아니죠? 네. 자, 박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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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울산큰골의 GTA5 무기 밀매 업데이트와 함께하는 무한그타. 여러분들께서 무한그타 영상도 아닌데 댓글로 무한그타로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정말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덕분에 아이디어가 차고 넘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거기서 가장 신박한 재미있을 것 같은 아이디어 댓글 몇 개 제가 추려봤습니다. 이동식 작전본부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식 작전본부를 물에다가 띄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잠수함처럼 둥 아니면 가라앉을까? 아니면 둥둥 뜰까? 그리고 이동식 작전본부를 뒤집으면 그 인셉션 촬영 어떻게 했는지 다들 알아요? 그 인셉션 그 명장면 있지. 그거 그 네모난 통에다가 사람 넣어놓고 진짜 돌렸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요? 이동식 작전본부 안에 있는 사람도 이동식 작전본부가 이렇게 돌아가면 같이 돌아갈까요? 무중력 상태가 될까? 다들 좋네 아이디어가. 과학적이다. 오늘 이동식 작전본부 특집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램프 버그로 이동식 작전본부를 띄우면 날라갈까? 작전본부가 아니면 램프버그가 터질까? 자, 이 세 개의 궁금증 가지고 저희가 한번 오늘 무한그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동식 작전본부 제가 꺼낼 테니까 예. 박내미 램프버그 좀 꺼내주시고,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한 그타 그타 그타. 전화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잘 봐. 램프버기가 탱크 저 밑에 틈 사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 네네. 도킹! 쑥! 오! 그대로 나온다. 오! 근데 뒤로도 된다? 잘 봐. 헐, 설마. 헐, 설마. 헐리. 응, 안 돼. 예? 안 됨. 자, 램프버기하고 이동식 작전본부 준비됐고요. 일단 먼저 이동식 작전본부 를 램프 보기로 날려버릴 수 있는지부터 실험해보도록 할게요. 저기 반대편에서 빠르게 달려오시고 저는 여기서 달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가는 거군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동식 작전본부 앞에 걸려있는 트럭만 날아가지 이동식 작전본부는 딸려 날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해. 이건 견인된 상태로는 절대 날아가지 않는다. 그레지론. 그러니까 내 뇌피셜. 뇌내망상. 뇌피셜 뇌망상. 어? 듄이다! 듄! 뭐? 듄! 램프버기! 와, 미친. 보셨죠 여러분? 듄은 램프버기에 저렇게 쉽사리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작전본부 뭐야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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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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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볼만한 구경거리 늘겠는데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뭐야? 날렸어? 날았는데? 다 들렸어요. 다 완전. 아, 진짜? 살짝 들렸어. 와, 견인된 채로 날렸어? 어. 네. 야, 이거 좀 실망인데? 잠깐만. 야, 내가 볼래. 한번 운전 좀 해줘. 램프 보기. 야, 운전해줄게. 아니. 그래? 아니, 이걸 운전해야죠. 아이씨, 램프 보기. 정신 차리세요. 야, 팝콘 가져왔냐? 볼만한 거리인데, 이거. 아, 준 위에 올라가면. 오케이. 듄 위에 올라가면 진짜 잘 보여 얘들아. 듄이 최고야. 혼소배 파도. 왜 듄은 진짜. 아, 땀아. 듄 위에 올라가면 진짜 오케이, 다 보여. 준비 완료. 오케이. 오케이. 듄 위에 올라가 보고.
자, 듀는 대체 개망했다. 대체 불가지. 출발. 킹 듀니다. 킹 듀. 듀 위로 못 올라가겠는데 이거. 자, 접촉합니다. 접촉합니다. 오! 와! 아! 뭐야? 오, 뒤집혔어. 뒤집혔다. 안돼, 응급 상황 발생. 빠이. 오. 와, 빨딱 썼어. 빨딱 썼어. 아, 뭐요? 뭐 야, 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라고요? 아니요. 저기 그 두 번째 할 실험에 램프 보기가 제격이네 그러면. 그러네. 와. 이렇게 뒤집어 버리네. 그니까 얼씨 램프 보기 미쳤네. 저걸 뒤집어? 존나 개쩐다. 그렇게 멀리서 안 해도 되나? 아, 오. 오. 어? 어, 얘 어? 어, 알아 쓴다. 쓰지 마. 쓰면 안 돼. 아, 쓰지 마. 오케이. 야, 램프 짱이다. 일단 오늘 첫 번째 궁금증 무한 그타 램프 보기로 이동식 작전 본부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날려버릴 거거든. 날려버릴 거거든. 자, 두 번째 작전 본부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이 이동식 작전 본부가 아까처럼 펄떡 뛰거나 뒤집어졌을 때 같이 구를까, 같이 날라댕길까, 무중력 상태가 될까. 저 이거 안에 좀 들여보내주세요. 와, 거지부터 시작하는 뭐요? 박냄이라고 돼 있네. 어, 진짜? 어. 거지부터 어이. 시작하는 깸창 생활이야 여기 이름이? 신참이래 너. 진짜? 너 신참이래. 그냥 반갑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찍어버리면 될 것 같아. 그냥 누워버리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오케이, 곧 오케이. 있으면 여기 초타될 수도 있어요. 잘 잡고 있어야 돼. 자, 언제 출발하죠? 난 그럼 이 아저씨 껴안고 있겠습니다. 그럼 난 여기 이거 벨트 붙잡고 있을게. 출발해주세요! 어? 자, 알겠습니다. 오케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야, 움직인다. 4-4-4! 아, 누웠다! 어? 어? 예? 예? 다시. 다시? 어떻게 된 거죠? 뭐죠? 아, 무슨 일이죠? 막 자꾸 서요. 아니, 아무튼 방금 부딪혔나요? 점프가 된 거. 점프. 네. 점프했는데요? 예? 네? 뭔가 불만, 뭔가 이상한가요? 어, 되게 안락한데요? 아래로 다시 되게 편안하다. 다시 하나 오고 3 5 2 1 부딪히다 충격 대비 충격 갔나 빠생 대비. 우와 우와 떴어. 우와 우와 떴다고요? 예? 개 떴네. 지금 누워있어. 어? 저기 떴다고요? 떴어 거의 비행기 수준으로 떴는데. 장난하세요? 부족한가봐. 힘이 부족한가봐. 뭐야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로? 다시 아 한번 더 해봐.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그럼 완전 끝에서 한번 해볼게요. 완전 끝.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설마 이거 완전 독립된 공간인가 그러면 이거 지금? 야, 이 세계야 여기는. 이 세계 다른 세계야 여기는. 이 세계 전혀 다른 공간인가? 어. 강래와 준비됐니? 어, 오케이 고고고 바로 안 나가 나가. 여기는 사실 트레일러 아니었던 거야. 오. 아 사실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였고. 어, 와 저거 워프였어 워프. 이거 신기한 스쿨버스. 신기한 스쿨버스. 한다. 신기한 스쿨버스. 아 세. 진짜 완전 평온하거든 여기는. 지금. 여기 A코스인데요? 여기 그냥 비즈니스석인데? 뭔데 여기? 승차감 개 좋아. 옆으로 밀고 막 했는데. 야 밖에는 지금 막 난리 났어? 위로 막 이게 부아 뜨고 막 옆으로. 아 여러분, 야 이거 재밌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이거. 에? 이동식 작전본부 이거 사기였어. 정신과 수련이 막이다. 어? 저기 지금 여기 초록색 아니 파란색 이 워프 이거 진짜 워프였어 여러분. 이거 다른 세계로 가는 워프.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디아블로네요 거의. 아 그니까 디아블로네. 이거. 아 이거 좀 배신감 느껴지는데 이거 좀 락스타한테. 아 이거 좀 아깝네 이거. 그러니까 다른 공간이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허허. 야 이거 아 락스타한테 상당한 배신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무한그타 헤럼. 네. 아, 재밌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동식 작전부부 안에 사람. 엄마. 저 앞에 사람이 있었네. 이야 역시. 이동식 작전본부 안에 있는 사람이 이동식 작전본부가 요동을 치면 어떻게 될까 멀쩡합니다. 다른 세계로 가기 때문이죠. 이야. 자 그러면 진짜 이건 진짜 더 궁금하다.
그럼 이동식 작전본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 맞다. 예? 이동식 작전본부가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 이동식 작전본부에 물이 차오를까요? 아니면 다른 색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다른 색에 계속 있을까요? 어 그러면은 약간 와. 그거 아닙니까? 무서운 느낌인데? 림보? 림보? 헐 밖으로 못 나가는 거지 다른 세계에서. 고발을 가져올까요? 여기서 아니, 그냥 입수해도 되지 않을까? 입수하면 되지. 이동식 작전본부 카고밥으로 못 끌어. 뭐야? 들어 입수 입수하나요? 신호하면 갑니다. 아 네 미사일로 보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아 미사일로 볼까? 어? 내부를 못 보잖아 그렇게 하면. 뭐 볼 사람만 보고. 이 새끼 대책 없네. 보라니. 오케이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주세요. 오케이. 네. 간다. 야 뭐 들어가 빨리 들어가. 입수합니다. 입수. 자 들어. 입수. 어? 입수. 어? 들어갔습니다. 예. 어? 예. 아 나가지네. 있어요. 어? 어 뭐야? 여기 있어요. 아니 뭐야 사라졌어. 아니 여기서 뭐 마술이에요? 이은결이세요? 탈출 마술 아니야 이거? 저희 일루션입니다. 저기 트레일러는 어떻게 됐어 그러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왜? 저의 마법 뿌렸자 마법이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4와 3분의 1 승강장 아님? 여기 아 여러분 레포터 같네. 약간 이동식 작전본부에게 약간 속은 느낌이죠 우리 다같이? 어 이거 어안이 벙벙? 아 지금 손이 지금 너무 흔들려요. 아 진짜 주체할 수가 없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동식 작전본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동식 작전본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이동식 작전본부라는 세트장에 잠깐 들어가다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이동식 작전본부가 없어지고 그 사람들은 세트장이라는 다른 세계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간다. 평행이론인가요? 평행세계 평행세계 이거 판타지 그건가요? 아 그렇잖아 지금 결론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꾸며진 무한그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신박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 무한그타 시간대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한그타 뭐하냐? 아니 패드가 또 안 먹혀.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